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니카입니다. 자자자. 아, 집 가고 있었어요. 그쵸, 지금 학교할 시간이네. 학교할 시간 보통 7교시 끝나고 가니까. 저는 이제 막 안무 연습 끝나고 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서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좋네요. 우와. 이쪽에 조명이 있어가지고. 모르겠다. 그냥 하죠. 다들 밥 먹었어요? 밥도 먹고. 아, 오늘 학원 뗀다고요? 안 돼, 안 돼. 학원 다녀야지. 메뉴 추천이요. 메뉴 추천. 메뉴 추천 뭐가 있을까? 분식? 분식? 분식 괜찮고. 딱 끌리는 거 먹어야죠. 염색이요? 전안 했어요. 전 염색 안 했어요. 뭐 투어가 그래도 긴데 한 번쯤은 하지 않을까요? 다른 색으로. 수빈이 아주 열심히 가리던데요. 아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딱볼수 있을 거예요. 스즈메 못 봤어요. 수빈이 형은 봤던 것 같은데. 아, 이게 촬영이 수빈이 형이 빨리 끝나가지고 아마 그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순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기회에 보는 걸로. 소리가 삐 나죠. 스피커 소리 같은데. 이제 좀날 거예요. 그쵸. 스피커 소리 때문에 아마 소리가 삐 소리가 난걸 거예요. 귀엽죠, 이 해골 친구. 또 뭐가 있을까? 아, 어제 패션위크 갔죠. 패션위크 처음이었어요. 처음인데, 처음이라 그런지 좀 긴장되기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니, 계단이 생각보다 이제 되게
넓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 거리가 좀 길어가지고 생각보다 계단을 많이 내려와야 돼가지고 어떻게 계단을 멋있게 걸어야 되지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나의 초대로 누나가 거기서 이제 워킹을 한다고 해서 올수 있냐? 알겠다 해서 갔죠. 갔는데 멋있더라고요, 되게. 아니, 누나가 참 재능이 많네요. 뮤지컬도 하고 워킹도 하는 거 보고 멋있다 싶었어요. 처음 보는 건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 그래서 그 워킹 같은 경우 한 30분 정도 했던 거 같고 그렇게 관람을 끝냈습니다. 모자요? 엉망이죠, 머리. 춤추고 와가지고. 뭐가 있었더라? 오늘 딱 안무 연습하고 온 거였어요. 또 뭐가 있더라? 저 콘서트 얼마 안 남았죠. 콘서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연출이 대박이, 연출도 대박이고, 센리도 대박이고. 시작만 잘하면 돼, 진짜로. 스타트를 잘 끊어야 돼서. 긴장만 하지 말고, 딱 보여줄 거 보여주고. 띵동. 저는 염색은 따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생얼이냐고요? 네, 생얼이에요. 이거 오늘 렌즈도 안 꼈어요, 심지어. 그냥 투명 렌즈 꼈어요. 컬러 렌즈 안 끼고.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지? 렌즈 잘 끼는 법. 사실 저도 연습생 때 렌즈 끼는데 한 30분? 3, 40분 걸렸어요. 되게 오래 걸렸어요. 끼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TV라고 사실 딱 렌즈가 눈동자에만 딱 이렇게 딱 맞추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붙어가지고 눈안 감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근데 눈을 어쩔 수 없이 감게 된다? 그러면 그 위쪽으로 이렇게 보고 위쪽 이렇게 보고 렌즈, 그러니까 눈이라고 치면 눈을 이렇게 위쪽으로 보고 렌즈를 이렇게 집어넣고 아래로 다시 봐서 손은 그대로 계속 냅둬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맞추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괜찮긴 한데 그렇게도 안 되면 안타깝게 된 거죠. 그둘다안 되는 경우가 이제 수빈이 형입니다. 제가 껴줘요, 수빈이 형은. 그래서 렌즈를.
어린이날? 아직 멀지 않았어요? 5월 5일 아니에요? 후드티 어디서 났냐고요? 사복입니다, 후드티. 혹시 어디서 났나가 어디서 산 건가? 저 모르겠어요. 언제 샀더라? 애완돌 근황. 날씨가 추워서 원래 베란다 쪽에 뒀는데 지금은 제 침대 옆쪽에 있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근데 또 따뜻해졌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엊그저껜 추웠는데 어젠 또 따뜻하고. 수빈이 형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설마 아니겠지. 제 방에 걸려져 있었는데 설마 아니겠지. 이거 혹시 수빈이 형 언제 입었어요? 쎄한데. 저는 저 안무 연습 내내 이걸 입었거든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지, 그 형? 사이즈도 맞아가지고 미국 갔을 때 언제지? 작년이에요, 작년? 왜 우리 쪽에 걸려 있었지? 아! 왜 얘기 안 했어요, 형? 뭐야? 왜 얘기 안 했어? 잘 가질게요, 형. 아, 형 거였네. 아, 어쩐지 쎄하더라. 모아분들이 똑같은 커플티라고 할 때, 설마 했는데. 타이밍이 딱형 얘기하고 있었어. 잘 입을게요, 형. 아, 형 거구나. 몰랐어요, 사이즈도. 나 이거 입고 땀 뻘뻘 흘리면서 안무 연습했는데. 아쉽게 됐네요, 형. 어쩌겠어요. 이미 지나간 걸. 수빈이 형 거고요. 과연 진짜 모르고 입었을까?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다니까. 사이즈도 딱 맞고. 생각해보니까 이런 옷, 전 적이 많아. 그쵸. 연준이 형 코트도 입었고. 그쵸. 이게 한 번으로 하면 우연인데, 여러 번 하면 이제 우연이 아니죠. 이거 생각보다. 근데 예쁘네요, 후드티. 왜 이렇게 웃기냐. 진짜. 딱그 타이밍에 수빈이 형이 와서 댓글 달아줬네. 근데 눈치 못챈 것도 아니야. 내 잘못이지, 그치. 하긴 이거 눈치 챘어도 문제였어. 그럼 안무 연습 때 상의 탈의 하고 있을 안무 연습 했었을걸요. 안에 반팔티 있긴 한데. 내 건데 그냥 가져. 미국에서 한번 입고 만 건데. 전밥 먹으러 갈게요. 안녕. 어쩐지 옷이 되게 좋더라고요. 좋은 향도 나고, 딱 뭔가 새옷 느낌도 나고. 좋네요. 잘 입을게. 야, 대박. 뭐야, 잘 입을게. 생일 선물 미리 받은 거지? 그치. 미리 받은 거네. 맞네, 맞네. 한 4~5달 전에 미리 주는 거지. 잘 입을게, 형. 뭐야, 이런 생일 선물도 주고.
아, 잘 어울린다고요. 아, 라이브 잘하고 와. 오케이. 나도 맛있게 먹어요, 밥. 내건 남겨두고. 역시 멋진 리더네요. 아, 멋있었어요. 엠비티아이 최근에 안 해가지고, 아, 해야 되는데 계속 한다고 하고. ISTP일 것 같긴 한데 그 뭔가 그대로일 것 같긴 해. 인형들 정리했어요. 한 70%, 이제 30%만 남았어요. 고구마는 살아있어요. 고구마는 생존했어요. 돌고래 인형은, 아, 돌고래 인형, 그, 별고래 말하는 거죠. 별고래도 살아있어요. 권태현도 살아있어요. 제가 딱, 선물 받은 거, 그리고 애정이 가는 거, 다 애정이 가긴 했는데, 아, 일단 우선순위가 선물 받은 거, 그리고, 다시 얻기 힘든 거는 일단은 안 버렸어요. 고구마 잘 살아 있어요. 해골 살짝 수빈이 형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닮았는데? 수빈이 형 생각하고 잘 입을게. 토빈이도 살아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투두 때 받은 펭귄 인형도 살아있어요. 이 정도면 정리 안한거 아니? 아니, 정리하긴 했어요. 몇 개는 정리했어요. 네, 정리했어요. 아, 이거 워낙 많았어가지고 정리 30%여도 적진 않아요. 데뷔 초 같다고요? 어, 그러니까 데뷔 초때 이런 머리 많이 했는데. How was your day? It was awesome. 사실 뭐 연습만 해가지고 뭐한게 없는데.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사과 머리에 좀 이거 합성해 주세요. 여기에 딱 이렇게 끝만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내려놓을게요. 잘 멈추세요. 하나, 둘, 셋. 됐을지는 모르겠네.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뭐가요? 아, 좋아요. 밸런스 게임. 내주면 바로 둘 중에 하나 고르겠습니다. 물복 대 딱복. 전 물복이요. 무조건 물복이 더 좋아. 아니, 물복이 더 맛있지 않아요? 전 근데 그냥 과일의 즙이 많을수록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너무 딱복은 감정이 없어요. 뭔가 물복은 과일의 감정이 있는데. 살짝 피자 식은 거랑 비슷한 거죠. 피자는 뜨거울수록 뭔가 감정이 있는데, 식으면 뭔가 감정이 없어진 느낌. 딱복이 단데, 뭔가 그신 느낌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물복. 하지만 전 딱복도 먹으면 먹어요.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물복인 거지. 깐머 그리고 덤머. 저 덤머예요. 덤머. 이게 깐머 한 사람들은 평상시에 깐머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덤머도 어울리는데 덤머가 어울리면 뭔가 깐머가 어색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덤머가 뭔가 더 멋있고 잘생겨 보이고 수수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전 덤머가 좋아요. 멤버 다섯 명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연준이 형 덤머 좋아해요. 연준이 형도. 하지만 깐머도 싫은 건 아니에요. 전다 좋아요. 덤머 깐머 중에 하나 고르자면 덤머를 고른 거죠. 아직도 쿠키런 하나요? 그런 아안한안한지좀 됐는데 한 진짜 한 6달 만에 3, 4일 전에 한번 들어갔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어떤지만 보고 다시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뭔가 새로운 게임은 많이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전 근데 그냥 어렸을 때 했던 게임에 뭔가 애정이 있으면 오래 하는 편이라. 그래서. 또그 신기한 게또 그런 게임들이 오래 가가지고. 딱 진짜 초등학교 때 너무 재밌게 했던 게임을 지금도 그냥 안 하더라도 언젠간 다시 하고 그래. 쿠키런도 그렇고. 아피아도 그렇고.
한창 활동할 때는 마피아를 좀 했어요. 들어가서 뭔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직업이. 그렇고 또 포켓몬도 마찬가지죠. 그런 느낌이죠. 재밌게 써가지고. 최근엔 딱히 크게 한 게임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제 9주년 이벤트 하니까 좀비고가 그때 들어가야죠. 혹시 몰라요. 그때 들어가면 만날 수도 있어요. 항상 N주년 이벤트는 재밌어가지고 항상 들어갔어요, 저는. 좀비고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이랑 초등학교 때 재밌게 해가지고 오래 하는 게임 해서 전다 그래요. 새로운 게임은 많이 안 했어요. 크면서도. 또 뭐가 있을까? 점심은 샌드위치 먹었어요. 연준형 코트 대 수빈형 후드티. 전 수빈형 후드티 고를게요. 오늘은 이거 입고 있으니까 수빈형 후드티. 수빈형 후드티 짱! 수빈아 잘 입을게. 그래 잘 입어. 지닝아 잘 입어. 응 수빈형 고마워. 네, 잘 입으래요. 호그와트 맞아. 호그와트 레거시는 튜토리얼까지만 했고요. 그 뒤로는 바빠가지고 또 못했어요. 일단 계속 진행해야죠. 수빈 형이랑 같이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퀄리티가 달라요. 저 요즘에는 근데 뭔가 그거 같아요. 게임도 할게 없고 애니도 웬만한 거다 봤고 해가지고 저 요즘에 그냥 넷플에서 드라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그 드라마 보는 그런 거기에서. 요즘에 저 그해 우리는 보고 있는데 너무 뒤늦게 보고 있어요. 2년 전에 나왔는데 재밌더라고요. 지금 쭉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볼게 많더라고요. 드라마 볼거 이제 그런 경우도 봤어요. 이제 드라마 볼거다 봐서 이제 애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전 반대예요. 애니 볼거다 봐가지고 드라마 지금 뭐 볼지. 드라마 전 근데 전 장르 안 가려요. 애니 볼 때도 장르 안 가리고 다 봐가지고. 86를 안 봤는데. 86가 있었지. 그거 보려다가 안 봤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 좀 남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 슬리데린인데 그리핀도르. 전 항상 해리포터 보면서 느꼈어요. 전 그리핀 도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보면서. 왜 그리핀 도르가 이렇게 사랑받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덤블도어가 그리핀 도르 나왔다고 가산점 준 거부터 그냥 이해가 안 가요. 너무 공정하지가 못해요. 어렸을 때 봤을 때도 이해 안 되는데요. 커서 보니까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딱 그거잖아요, 그냥. 이제 점수는 뭐 슬리데린이 더 높은데
너희 용기에 가산점을 주겠다. 가산점 20점 하면서 이렇게 주는 게 이게 공평한가? 말이 안 돼. 그냥 주인공이 속해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또 덤블도어가 그리핀도르 출신인 거 보고 이거는 교장이 문제가 있죠. 이렇게 말포이가 불쌍하네. 슬기 대리인이 타락해진 이유가 있네. 진짜 착한 애들은 후풀푸프죠. 보면 저는 근데 슬리데린도 그냥 그렇고 좀 후풀푸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착하고 차별 없이 다 공평하게 가르쳐주는 거 훌륭합니다. 역시 후풀푸프. 말포이 시리즈에서 35분밖에 안 나왔다고요? 와 대박. 분명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뭐지? 신기하네요. 아 그래 그리핀도르가 잘못했어 이거. 드라마 대 애니. 애니가 더 좋죠. 드라마도 재밌긴 한데 아 이게 이제 드라마 보는 사람은 애니를 보면 집중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게 애니는 진짜 20분 하고 딱 이렇게 짧고 강렬하게 하고 끝나거든요. 아 근데 드라마는 이제 1시간 걸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 비슷해요 애니. 애니 처음부터 본데 뭐 봐야 되냐고요? 근데 전 항상 이렇게 추천해요. 무난하게 일단은 그냥 입문하고 재밌게 보는 거면 킬링타임으로도 보고 할 거면 스파이 패밀리가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킬링타임으로 보기도 좋고 뭔가 부담되지도 않고 해서 이렇게 추천하고 제대로 뭔가 애니에 빠지고 싶으면 뭐가 있을까? 저 저너머의 아스트라 추천할게요. 저 이거는 무조건 재밌어요.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주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SF물인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정말로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또 이게 숨은 명작이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건 진짜 재밌어요. 무조건 그냥 재밌게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통 전 이 두 개 추천해요. 처음으로 본 애니가 뭐였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냥 니켈로디언도 보고 투니버스에서도 굼핏 파티시엘 보고 한 것부터 그냥 만화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애니메이션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가 뭐가 첫 번째지? 아, 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떴는데 그 미라 사육법이었나? 그 완전 귀여운 완전 애들 있어요. 그 되게 뭔가 귀여운 미라 있는데 그 반려동물로 이렇게 키우는 건데 너무 깜찍해가지고 그거 봤었던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때가 연생 때였거든요.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중학생 때 그거 봤던 것 같은데 중3 때였나? 고1 때였나?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거 보고
걔안 보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보기 시작한 거는 사이키 구스오 보면서 시작했어요. 딱 미국 갔을 때, 데뷔 때 미국 가고 하는데 뭐 심심해가지고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고 시작했어요. 근데 잡았을 때 이미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애니 보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러고 빠져들었지. 그러고 다 보고 지금 볼게 없어가지고. 휴닝이 친구 셀수 있어졌어? 그래도 한 명은 셀수 있어졌네요. 아니야, 난 이미 친구 있었어. 모아분들 있고 태연이 있는데. 아니야, 난 처음부터 셀수 있었어. 처음부터 셀수 있었어, 난. 사이키 구스오에서 좋아하는 캐릭터. 와, 너무 오랜만이라 누가 있었더라. 전그 중2병 걸린 친구가 좋았어요, 전그 캐릭터 제일 좋아했어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그런 캐릭터를 좀 좋아하나 봐요, 뭔가.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 멤버보단 잘 입을 수빈이 형이요. 저 수빈 형이 옷 좋지. 아니요, 저는 수빈 형보다 잘 입을 자신 없어요. 스폰지밥 모를 수가 없죠. 재밌게 봤죠, 스폰지밥. 아, 짱구도 못 봤다. 아, 맞다. 아, 다못 봤어. 저 사실 영화관 안간지좀 돼가지고. 그때 연진영이랑 간게 마지막이었을걸요? 스즈메 아직 못 봤어요. 봐야 되는데. 오케이. 한 댓글 두개 정도 더 읽고 캡처 타임 가지겠습니다. 금발, 백발. 아, 전 백발에 아직 로망이 있어요. 아, 백발 제대로 성공하고 싶은데. 딱 하루 성공하긴 했는데, 아, 너무 예뻤어가지고. 저 백발이요. 오히려 그 은발로 하면 백발에 가까울 것 같기도 하고. 아, 아왕의 전설 오랜만이다. 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아, 그 주인공이 바람을 쓰는 친구였나? 그 머리에 화살표 있고. 아, 저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전 거기서도 그 친구 좋아했어요. 그불 쓰는데 이제 남자인데 불 쓰는 친구. 근데 되게 뭔가 사연이 많았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여름에 히터 들고 자기, 겨울에 에어컨 틀고 자기. 겨울에 에어컨 틀고 자기 하겠습니다. 더운 건 진짜 안 돼요. 못 참아요. 이불이 있잖아요, 저희한테는. 역시 차라리 또그 에어컨 틀면서 딱 이렇게 이불 안에 들어가면 또 그게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케이. 캡처 타임. 뭐가 있을까? 해골이랑 같이 이렇게 투샷. 그리고 그냥 V 우와. 아, 조명이 한쪽에만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림자가 지지만 괜찮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어떻게 오늘이 월요일이었나? 아이고, 월요일이네. 다들 월요일 힘내시고. 아유. 괜찮아요. 이제 또 주말에 저희 콘서트 보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주중 화이팅 하십시오. 저희가 그 주중에 얻었던 피로들을 주말에 확 날려드리겠습니다. 푹 쉬시고 저녁 맛있는 거꼭 먹어요. 뭐하긴데. 그러면 안녕. 안녕히 갈게요.